네, 네 번째 순서는 안용중학교 엄민호 학생입니다. 주제는 내 꿈에 필요한 것은 삼촌이다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용중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엄민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꿈에 대한 멘토들이 있으십니까? 저에게는 유명하지도 않고 위인분들도 아닌 바로 저희 삼촌이 멘토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제 꿈에 필요한 것은 삼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 어렸을 때 저는 삼촌이 요리하는 모습을 보고 요리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초등학교 6학년 때가 되었을 때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최현석 셰프의 이 허세 이렇게 소금 뿌리기에 반해서 요리사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중학교에 올라오면서는 더욱 요리에 대한 열정이 넘쳤습니다. 요리에 관한 책들도 공부를 하고 또한 성적 등을 열심히 관리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문제인 3학년 1학기 때가 시작되었습니다. 3학년 1학기가 시작되었을 때는 저는 친구들과 노는 것이 더욱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노는 것에 더욱 집중을 하다 보니 그리고 그 꿈에 대한 계획이 점점점 사라져갔습니다. 그러다 3학년 2학기 고등학교 입시가 시작되었을 때 아차!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꿈에 대해 생각을 해보게 되었을 때 요리사의 꿈에 영향을 주신 다름 아닌 삼촌이 떠올랐습니다. 삼촌은 공부를 잘 못하셔서 아쉽게 지방대학교에 나오셨는데 지방대학교에서 실력이 있음에도 취업에 있어 차별을 받았습니다. 그런 삼촌을 보면 저는 저 같았으면 아씨 그냥 때려치자 이랬을 텐데 삼촌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요리사 지인분들께 요리를 더 배우고 대학원에 들어가셔서 대학원에도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삼촌이 원하셨던 서울의 유명한 호텔에 합격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자책했습니다. 삼촌은 이렇게 꿈을 위해 향하여 가는데 나는 지금 뭘 하고 있지? 내 꿈에 대해서 뭘 하고 있을까? 하며 자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삼촌이 말씀해 주신 워렌 버핏의 유명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오늘날 누군가 나무 그늘에 앉아 쉴 수 있다는 것은 오래전 누군가 나무를 심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삼촌은 지금 나무를 심은 사람인 것 같았고 저는 지금 나무 그늘에 앉아 쉬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삼촌처럼 나무를 심는 사람이 되기 위해 지금 현재 요리학원에 재학 중이며 또한 주말마다 삼촌께 요리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삼촌은 이처럼 저의 꿈을 찾아주신 분이시며 저의 꿈에 대해 동기부여를 해주신 분이시고 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제 꿈에 필요한 것은 삼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꿈이 있다면 그 꿈에 대해 노력을 하시고 꿈이 없다면 그 꿈을 꼭 찾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버지에 이어 삼촌까지 가족의 사랑을 너무도 느끼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심사위원 분들의 질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삼촌께서 요리사신 거예요? 네, 요리사십니다. 예, 예. 더 좀 재밌는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삼촌께서 그냥 요리사라서 내가 요리사가 되고 싶다 이거보다도 삼촌이 나에게 그런 동기를 부여해준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가 있었으면 좀 해주었으면 하고요. 또 네. 저는 조금 꼭 저 민호에게가 아니라 약간 학생들에게 좀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꿈이 뭐예요? 라고 하는 질문에 뭐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뭐 요리사가 되고 싶어요. 뭐 가수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네. 제 생각에는 그거는 꿈이기도 한데 좀 직업 이잖아요. 그래서 네. 요리사 중에도 어떤 요리사가 되고 싶은지가 조금 더 민호의 꿈을 잘 설명하는 얘기가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 좀 해주실래요? 그 삼촌이 그 요리에 대해 동기부여를 해주신 것은 제가 좀 어릴 때 삼촌이 그 요리를 준비를 하셨어요. 되게 고등학교 때부터 그러면서 제가 삼촌 요리도 이렇게 맛보면서 맛있다 이러고 제가 또 삼촌이랑 같이 요리를 했어요 그때. 그러면서 요리에 대한 흥미가 더욱 이렇게 재밌어졌고 그래서 저도 나중에 커서는 요리사가 꼭 되겠다고 마음을 하고 지금은 제가 어디 쪽 분야면은 양식에서 이탈리아 쪽 음식을 만들어서 그런 요리사가 되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요리 얘기 정말 잘 들었고요. 네. 저도 이제 이탈리안 뭐 이런 음식 좋아하는데 이제 요리도 과정이 있잖아요. 네. 재료를 구하고 네. 또 재료를 다듬고 또 양념을 만들고 또 이제 굽거나 찌거나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어때요? 본인이 만든 그 요리 그 과정 중에 어디가 제일 좀 본인한테 잘 맞는 것 같고 또 본인이 만든 요리를 다른 사람이 먹어본 적 있나요? 네, 먹어본 적 있습니다. 그랬을 때 반응들이 어땠어요? 그 제가 가장 좀 자신이 좀 재밌거나 자신 있었던 거는 썰기 같은 거 부분에서는 오. 그렇게 좀 능숙하게 썰었던 것 같고 사람들이 제 요리를 맛봤을 때도 뭐 간이 맞다 좀 잘 맞는 것 같다 네,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저에게는 좀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요리 한번 한 적 있어요? 그 까르보나라 파스타 만들 때 처음에 그 재료를 먼저 다지기를부터 해요. 그 면을 일단 처음에 삶을 때 그 면에 그 올리브유를 좀 뿌려서 면을 삶아요. 그리고 기름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른 다음에 양파를 썬 거를 먼저 해요. 밑간을 양파를 쓸고 거기에 마늘이랑 베이컨도 넣고 썰어서 좀 익었을 쯤 됐다가 소스가 있어요. 소스는 그 생크림을 넣고 노른자 두 개 이렇게 넣어서 만들어서 정말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잘해줬는데 네. 그럼 마지막 하나 물어볼게요. 네. 그 여러 과정 중에 재료 준비 뭐 여러 가지 과정 중에 자 그 까르보나라의 맛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그건 뭐예요? 저는 소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소스가 간이 좀 이렇게 덜 되거나 좀 짜게 되면은 먹어봤을 때 바로 느껴지거든요. 왜 이렇게 짜지? 이렇게 소스가 맛을 좌우하기 때문에 전 소스 만들기가 자유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아주 핵심입니다. 네. 네. 반드시 좋은 요리사가 될 겁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안영중학교 엄민호 학생의 발표였습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